아우 더위 먹었나 보네. 아우 더워. 아우 맨날 산에 가고 밭에 가고 하우스 가고. 아우 시험 보라 그러고. 아우 아우 못해 못겠네. 아유 못해 못해. 아유 못해. 아우 오늘은 먹방입니다. 예? 뭐라고요? 예? 먹방? 먹는 거? 먹는 거? 있죠? 가야죠. 아까까지 힘들다고 하시더니. 아유, 조금 힘들긴 한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자, 가기 전에 보물찾기 네.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이것을 찾아주십시오. 오, 바다의 불로초. 바다의 불로초. 오목가사리. 미어? 뭐가 있을까? 몸? 일단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찾읍시다. 갑시다 빨리. 가자! 바다! 과연 바다의 불로초는 무엇일까요? 궁금해지네요. 오. 바다의 불로초. 뭘까요? 찾았다! 불로초! 우와! 맛도 좋고 건강도 좋은 톤요리 드시러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톳입니다. 와! 아, 톳이에요? 하긴 또 제주하면 톳을 빼놓으셨잖아요. 톳? 톳. 오! 고소한 냄새. 오, 참기름 냄새. 오, 어, 사장님! 어, 톳밥 정식 주세요. 흥분해서 말이 좀. 여름을 지나며 허약해진 몸. 몸보신하고 싶다면 이 돌솥 톳밥 어떤가요? 아, 지금 톳으로 밥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오, 밥 위에 저렇게. 진짜 톳밥이네요. 사장님, 아, 제가 요즘에 좀 몸이 좀 허약해져서 몸보신 좀 하려고 밥 먹으러 왔는데요. 어, 여기에 불로초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톳이요? 톳? 예, 예. 아, 그 톳이 바다의 불로초 톳? 네, 네. 이야, 그럼 우리 사장님은 여기서 직접 따온 그 톳인가요? 아, 이 앞바다에서 나온 톳인데 해녀분들이, 예, 해녀분들이 작업하고 갖다 주셔요. 아, 해녀분들이 직접 작업해서 가지고 오는 해녀분은 아, 아니시죠? 저는 아니고 네. 엄마가요. 엄마가? 네. 어머니가 직접 따다가 네. 그러면 이 톳이란 게 1년 내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가 제일 좋나요? 봄에 이제 주로 나는데 그거를 이제 말려서 저장했다가 이제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아, 봄에 난 것을 말려서 고사리처럼.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로초 톳으로 만든 톳밥 정식. 제주도민들에게 톳은 아주 익숙한 재료인데요. 특히 이 톳밥은 예로부터 해녀들이 자주 해 먹었던 영양식사라고 해요. 이야, 지금 음식을 보고 있지 않아도 지금 군침이 돌아. 이 톳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개우젓 있죠, 개우젓. 이 개우젓을 다 넣자. 와, 이야. 저는 첫마디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맛의 표현이 아니라 뜨거워였어요. 일단 고소함이 굉장히 올라오고 이 개우젓의 그 고소함이 있거든요. 그 향이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톳이라는 게 굉장히 향이 좀 약간 강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야. 그런데 톳 향은 거의 안 나. 그런데 이 약간 익혀놓으니까 부드럽게 좀 넘어가요. 바다 향을 먼저 느껴보신 후 내 입맛에 맞춰서 양념장에 쓱쓱 비벼 드시면 됩니다. 건강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에 밭에만 가고 하우스 가서 일하고 한라산 올라가고 열심히 땀 빼고 더위를 많이 먹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기운이 납니다. 입맛이 막 돌아와. 와, 엔돌핀이 막 돌고 있어. 텐션이 막 올라오네. 와우. 이것이 바로 톳의 효과인가요? 먹으면서 기운이 쭉쭉 차오르는 느낌이었는데요. 거기다 맛까지 있으니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메인다 싶을 때 함께 주는 성게미역국을 푸르륵 먹어주면 아, 이것이 제주바다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이게 톳 요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톳을 이렇게 이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톳이 아무래도 이제 말리면 보관하기가 좋아서 오랫동안 이제 집에서 두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톤 냉국으로 아마 이제 여름철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네. 어릴 적부터 이제 된장에 이제 해놓은 그 톤 냉국, 그 다음에 된장에 묻혀놓은 톳 반찬.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먹을 거를 대부분 집안에서는 이제 저장을 해놓으니까 톤 요리가 이제 제주도에서는 많이 이제 드시는 수밖에 없죠. 한국인의 힘은 역시 밥심. 톡과 함께 원기 회복해줄 돌솥 톱밥 어떤가요? 아, 오랜만에 먹방도 하고 너무 좋네. 아, 배불러. 아, 톱밥 너무 좋았어. 행복해, 행복해.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PD님. 안 될 사람 이러구만. 밥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지, 면으로. 면으로 쑥 내려야지. 포시 들어간 면, 톤 면. 2차로 면이요? 먹으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역시 발상의 전환. 탄수화물의 소화자는 탄수화물이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오, 해물로도. 뭐야. 야, 어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에이, 사장님. 네. 제가 톳 음식을 이렇게 좀 먹고 왔는데 피디님들 꼬셔가지고 더 먹읍시다, 먹읍시다 해서 왔는데 면이네. 칼국수야. 네.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어디서 많이 먹어봤단 말이지. 뭐 독특한 뭐가 있을까요?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톡 칼국수는 네. 네, 바다의 불로초라고 하죠. 그렇지, 불로초. 네, 톳이 들어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다량 함유된 톱면. 톱면. 톡 칼국수를 우리 좌 선생님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톱면. 네네. 근데 톱면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네.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다르겠죠? 뭔가 다르다고 하더니 일단 비주얼부터 남다릅니다. 냄비 길이만 무려 55cm. 55cm의 냄비에 꽉 들어찬 해물 보이시죠? 아니 근데 저는 면 요리 먹으러 왔는데 왜 해산물이 이렇게 사장님. 많아? 그러니까. 야, 이거는 잠시만. 이거는 사진부터 찍어야 돼. 이야. 이야, 이런 톳 칼국수 보신 적 있나요? 이 오늘의 또 주제가 또 톳 아니겠어요, 톳. 근데 여기는 또 톳면이 또 이렇게 또 하신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톳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칼국수 면에 들어간 톳은 한림 바다에서 채취한 톳을 갈아서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만든 톱면이고요. 아, 한림바다에서 네네. 직접 따오셨다? 아, 예. 그거는 아니고. 네, 네. 우리 해녀분들께서? 그렇죠. 우리 삼촌들이? 예, 예. 야, 역시.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 가득 바다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톱면입니다. 바로 이 톳이 그대로 면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그럼 우리 사장님 이게 또 그러면 이게 좀 손질을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야, 일단 예쁘다, 예뻐. 네, 이러다 될까요? 제철 5월에서 3월에서 5월까지가 제철이긴 한데 네네네. 지금은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말린 톳을 불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냉동을 시킨 듯이 네, 말려서 사용하고 있고. 육수가 끓어오르면 톳, 문어, 전복순으로 잘라 해산물을 먼저 즐기면 되는데요. 아, 위대해 보입니다, 사장님. 와, 음식을 다 들어서 사장님 좋게 나오는데요. 대단해요. 존경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해물 칼국수 보신 적 있나요? 보기만 해도 원기 회복될 것 같은 모습인데요. 문어, 전복, 새우 등 몸에 좋은 해산물은 물론 톳을 갈아 넣은 톱면까지. 그야말로 보양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칼국수입니다. 면 색깔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톳이 중간중간에 걸려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식감이 어떨까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네. 형국 씨? 네. 어떤 맛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맛일지 궁금해. 전복에, 톳에, 문어에, 우삼겹까지 이렇게. 이 정도면 거의 보양식 아닌가요? 우리 형국이 맛변도 안 하고 먹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맛있다는 거죠.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뭔가 꺼질꺼질할 것 같고 부들부들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부들부들부들하면서 그렇다고 다시 이 면에서 톱창이 그렇게 막 나는 건 아니지만 부들부들 그 넘어오는 그 구수한 그 맛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제주도에 오시면 제주도 바다에 이렇게 나물들이, 나물이 아니구나. 블루초 아니구나. 톳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몸에도 좋고. 여러분, 톳 드세요. 여름철 무더위에 많이 지쳤다면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줄 톳 요리였던가요? 밥이면 밥, 면이면 면. 취향대로 골라 다가오는 가을을 건강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맞이해보세요.